하지만 식객들을 사로잡은 주인공은 따로 있었으니 쫄깃한 우렁이와 감칠맛 나는 된장의 맛있는 만남, 바로 쌈밥의 꽃 우렁이 쌈장입니다. 너무 맛있어. 아, 정말 맛있겠는데요? 짜지 않고 구수하면서 감칠맛까지 느껴져 한번 맛보면 계속 찾게 된다네요. 이 간된장을 같이 싸먹으면은 다른 신선한 맛들 이런 거에 그 맛을 더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풍미가 아주 새롭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쌈장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그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주인장 부부. 그런데 쌈장 만들겠다더니 찜통에 바지락, 다시마까지 넣어준 뒤 꺼내든 건 배춧잎? 피 아니라 된장이네요. 어? 하루 정도 저기 집된장하고 저기 시내에 파는 된장하고 숙성시키는 거예요. 아~ 쌈장의 맛을 좌우할 맛 된장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데요. 또 하나의 중요한 재료가 있답니다. 오, 이게 뭘까요? 어디 보자. 아니, 이건 삼겹살? 맛된장 만들다 말고 삼겹살을 굽기 시작하는 주인장. 아니, 이건 어디다 쓰시려고요? 점심시간인가요? 사장님, 이거 왜 드시려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맛된장의 비법이에요. 삼겹살이 맛된장의 비법? 불향 입혀 잘 구워진 삼겹살은 이곳에선 그저 된장을 위한 재료일 뿐. 삼겹살 역시 찜통에 넣어주는데요. 된장 맛있게 삶아요? 만들려고 여러 가지 넣어봤는데요. 삼겹살 넣으니까 아주 맛있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쌈밥집을 운영하며 터득했다는 맛의 비법. 바지락에 다시마, 삼겹살, 된장을 함께 넣은 뒤 1시간가량 쪄주면 삼겹살에 육즙이 스며든 맛된장 완성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각종 다진 채소와 양념, 소고기 등심을 넣고 섞어주는데요. 여기다가 미리 만들어둔 맛된장까지 추가하면 아우, 맛있겠다. 이제 드디어 와. 쌈장 완성인가요? 거의 요리네요. 여보, 바빠요? 네, 바빠요, 저도. 뭘 가지고 와야 되니까 피디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도우라고요? 네. 뭘까요? 빨리 오세요. 네, 네. 갑자기 주걱을 제작진에게 맡기고 자리를 뜨는 주인장. 뭐 일단 시키는 대로 적곤 했지만 이게 맞는 건지 뭔지. 어떻게 가능해? 피디가 당황해하는 사이 다시 등장한 주인장. 다리 아프세요? 이게 뭘까요? 그러게요. 이 가루는 또 뭔가요? 얘는 버섯이에요, 버섯. 표고 말린 이게 우리 집 조미료예요, 조미료. 표고버섯 가루에 이어 곡물가루까지 넣어 섞어주고 나면 드디어 쌈장 만들기의 대장정이 끝납니다. 드디어 완성이 됐네요. 바다와 땅에서 나는 식재료를 함께 넣은 뒤 오랜 시간과 정성까지 더해져 만들어지는 쌈장. 여기다 쫄깃한 우렁이까지 넣어주면 입맛 사로잡는 중독성 있는 우렁이 쌈장이 되는데요. 주인장이 쌈장에 이렇게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